여기서 이 길을 걸으면서는 제주도 형성 과정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저기 있는 섬들을 가만히 살펴보거나 이쪽에 우리 응해암을 보면 응해암이라는 말은 가루가 응고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승 화산 폭발. 물을 만나서 강렬하게 막 부서지면서 수증기 함께 날아서 쌓인 응해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와도 누운섬. 저기 누운섬은 위에는 화산송이. 밑에는 까만 용암.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물을 만나지 않은 폭발.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제주도의 370개 오름 중에 거의 90% 이상이 저런 분석구거든요. 화산송이와 용암으로 만들어진 오름.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저 와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 땅이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제주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물을 만난 폭발과 물을 만나지 않은 폭발. 저 차기도 하나만을 봐도 차기도에 이 노란 등대가 있는 쪽, 그쪽은 응해암, 응해구, 높으니까 응해구. 그리고 가운데 뼈쪽 튀어나온 부분은 화산송이, 분석구거든요. 그래서 분석구와 응해구가 같이 있는 것은 아주 복합화산체라는 거, 차기도. 이게 수월해야 녹고라는 그 전설 이야기를 좀 마음도 풀 겸 이야기해드릴게요. 어디 가나 전설은 많지만 여기 수월궁에는 수월해야 녹고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수월해야 녹고라는 남매가 이게 홀어머니 그 혼자 대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그냥 아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직 병을 구할 수 있는 게 약초를 캐러 가는 길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초를 캐러 왔다가 100가지 약초를 캐야 되는데 99개 약초를 다 캐고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수월봉 정상에서 거기 낭떨어지 밑에 오갈피라는 약초를 마지막으로 캐러 갔다가 그 절벽 아래에 이게 손을 잡고 밑에 가서 따야 되는데 그만 그 오갈피를 캐다가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17일 동안 매일매일 울다가 그 수월이가 잘못됐죠. 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래서 오빠가 매일 거기서 동생을 기다리면서 흘리는 눈물이 녹고물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보면은 여기에 그 수월이와 녹고 그 전설을 보면 이게 부모에게 효도, 그 형제 간의 우애, 이거를 느낄 수 있어서. 여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이요? 여자 목욕탕이었었어요. 이거죠. 아까 그 녹고가 흘린 눈물이 흘러서 이게 녹고 물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약수로 많이 썼죠. 이가 깨끗한 물이고 해서 집에 경족사가 있으면 이물을 떠다가 이렇게 쓰곤 했어요. 아주 귀중하게 썼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뭐지? 아무튼 뭐 이게 지구가 오염됐다고 해나 좀 그러다 보니까 약수물로 사용을 못하고 이게 아까 지질 탐방을 하다가 여기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좀 쉬었다가 영산대 지낼 때 7일 동안 아무 흠 없는 어르신들이 합숙하면서 여기 와서 목욕재기하고 또 저쪽에 있는 물을 기르다가 저기서 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물 부족을 했어요. 물 부족. 잔치집이거나 뭐 장례식집에 드럼통에 물 하나 한 그냥 저 마차에 우마차에 그룹 제주지기 일본말로 구르마 우마차에 한 드럼통씩 실어다가 물 부족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귀중한 물이었어요. 귀한 물. 아주 깨끗하네요. 네. 지금. 아주 시원합니다. 또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싶은데 네. 한번 이렇게 질소 성분이 나와요. 네. 질소 성분. 네, 맞아.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질소 성분 때문에 이 물에 질소 성분이 네. 좀 섞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끔 먹어요. 이렇게 물 만져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시기도 하고요. 먹을래. 네. 먹을래. 네. 먹어도 배 안 아프고.